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이 아닙니다. 망국적인 식민사관에 찌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습니다. 어제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기업들의 직접 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한국 행정부가 제멋대로 뒤집어 엎은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내내 일본의 구걸 외교,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식민 지배까지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일본 전쟁 범죄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의무까지 면책해 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면죄부를 주고 왜 한국 기업들이 대리 변제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는 외교 찬사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탄광으로 군대 위안부로 강제동원 사지로 내몰았던 과거사는 우리 민족에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요 아픔입니다. 일본은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제3위 군사력으로 재무장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재상륙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일본에 사죄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 일방적으로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안에 합의한다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고 민족적 자존심에 오죽했으면 죽비를 내려치셨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기념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 변제 해법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역사에 무지한 검사 독재 정권이 친일의 본색을 드러낸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굴종 외교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핵 위기를 핑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며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정상화하고 일본 자위대와 독도 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0년 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행각과 그 무엇이 다릅니까? 결코 과거사 집착이 아닙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3.1 독립 정신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건국 이념이고 헌법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군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매국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민족적이고 위헌위법적인 친일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